제주도에서 진행하는 로봇 콘테스트에 참가한 참여 신청을 한 사람들의 목록이 이렇게 있어요. 닥트 이블, 조커, MB, 배트맨, 슈퍼맨 이렇게 쭉 있죠. 근데 각각의 레벨들이 닥트 이블은 대학생이고 조커는 세컨드리, 그러니까 중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이고, 그리고 배트맨 같은 경우는 엘리멘터리,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자, 그러면은 참가자들 중에서 초등학생은 몇 명이고 그리고 대학생은 몇 명이고 이걸 어떻게 헤아리냐는 거죠. 쉽게 헤아리는 것이 카운트 이프죠. 그죠? 카운트 이프 문장인데 이전과 같습니다. 문자열과 문자열을 비교하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카운트 이프, 그죠? 이프에다가 블럭은 어떻게 되나요? 레인지가 D2부터 D13까지죠. D2부터 D13이고, 그리고 이제 조건식이 뭐냐니까, 조건식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그냥 적어주면 되겠죠. 같으냐 많으냐, 같은지 다른지는 equal 기호입니다. 그래서 equal 다음에 ampersand 표시를 가져줍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ampersand가 자주 쓰여요. 지금도 쓰이는 경우인데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elementary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elementary 학생들의 수가 몇 명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equal 기호를 넣어줄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한 명도 없는 걸로 되어있네요. elementary 선생님이 t를 빼먹었네요. 그죠? t가 빠졌습니다. t가 들어가니까 숫자가 숫자가 증가하고 있죠. 됐습니다. 숫자 3명이 됐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세컨드리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세컨드리 같은 경우는 또 이것을 또 세컨드리로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번거롭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것을 식을 엘리먼트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랑 같으냐, 그죠?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equal 기호를 넣고 그런 다음에 이 뒷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요걸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밑에 빠지 뺏어 보면은 이제 elementary가 들어간 게 아니라 요게 들어간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b15이죠. b15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렇죠? equal 기호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걸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다시 드래그 앤 하더라도 여전히 별 거기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참조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잘 참조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C15을 참조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B15을 참조했었지만 여기서는 B15을 참조하고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래그 했을 때 이것은 C15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D15으로 바뀌었겠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D15입니다. 다 잘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레인지도 같이 바뀐 거예요. 레인지도 보니까 처음에 여기 있는 레인지가 D였죠. 그죠? D2에서 D13이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E2에서 E13으로 옆에 레인지가 한 칸 옮겨갔죠. 그죠?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이것을 절대 주소로 바꿔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달러 표시를 앞에 적어준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드래그하면 보다시피 주소 중에서 이 부분은 어디예요? 이 절대 참조 부분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 상대 참조 부분은 변했죠. 그죠? B15에서 C15으로 변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절대 참조 부분은 변함이 없고 상대 참조 부분은 D15으로, 그죠? BCD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을 수백 명이 참가를 했다 혹은 수천 명이 참가했다 하더라도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혹은 서울에서 온 학생들 몇 명, 부산에서 온 학생들 몇 명, 혹은 남학생 몇 명, 이학생 몇 명, 혹은 10살이 몇 명이고 11살 몇 명, 12살 몇 명, 이렇게 쉽게 간편하게 정리할 수가 있죠.